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론스타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무너져가는 은행을 인수를 했어요. 3년 만에 정상화시켜서 그 놈을 팔고 나가려고 했을 때 팔고 나갔으면 5조 원을 벌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2,900억 달러, 3,000불 가까이 가는데 3,000억 불쯤 되니 그걸 한화로 치면 약 300조쯤 됩니다. 그러면 한 회사가 5조 원을 벌어가면 그런 회사 60개만 들어왔다 나가면 우리나라 외환은 거들난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나는 무슨 외제를 쓰지 말자 그런 광맥힌 목사도 아닙니다. 쓰지요. 우리도 바로 쓰니까 써야지요. 다만 수지 균형의 유지를 우리가 좀 맞춰가면서 살 수 있는 국민의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 네, 뭐 내 말이 나는 꼭 옳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만 많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를 개인이 잘 안 지키니까 어떤 운동을 통해서라도 국가에서도 못하니까 우리가 좀 해보자. 그런 것들이 나라 사랑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계몽하고 살자. 뭐하고 살자? 요게 중요해요. 요게 중요합니다. 자, IT 지진 났죠? 지진 났을 때 전 세계가 도왔습니다. 그 구호단체에서 보니까 너무 놀란 게 대한민국 정부가 도운 돈보다 대한민국 교회가 도운 돈이 훨씬 많아. 훨씬 많아. 대한민국 정부는 100만 불 단위로 도왔어. 교회는 1000만 불 단위로 도왔어. 놀래버렸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잘 돕냐 해가지고 감사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MBC, KBS, SBS 하나도 방송이 안 나오는 거. 난 그렇게 생각해요. 뉴스 데스크 시간에 아나운서가 멘트 들어갈 때 IT 지진이 났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도운 돈이 너무 많아서 감사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한국교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시 뉴스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한마디도 얘기 안 해. 서산 앞바다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그 피해가 30년, 40년 간다고 그랬어요. 웬걸 그해 싹 닦아버렸습니다. 싹 닦아버렸어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와서 닦았는데 70% 이상이 크리스찬이었어요. 한국 교인들의 수고에 30, 40년간 피해가 그 해에 거의 별 피해 없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감사. 나와야지, 아니야, 아니야! 뉴스가! 해가 잡아! 그러다가, 뭔 교회가 요만만 잘못했다면 벌 때 같이 얘기해, 벌 때 같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나마 그런 사실을 제대로 발표하고 있는 방송국이 하나 있다면 그게 CTS라! 여러분 지금 이거 모르지. 이런 것은.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해. 왜냐? 나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잘 들었어. 유럽교회가 흥황하다가 자꾸 쇠퇴해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언론이 교회를 계속 씹을 때 교회가 쇠퇴되더라는 거예요. 언론이 교회를 계속 씹을 때.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뭘 압니까? 그냥 나쁘다면 나쁜 줄만 알지. 그냥 입력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걸 계몽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나는 이제 내가 연예계에 종사하니까 알잖아. 연예계. 내가 복소클럽이라는 프로를 할 때 스태프진이 한 50명쯤 됐어요. 밥 사줄 테니까 모여라. 25명이 모였어요.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야. 근데 표현을 못하는 거야. 왜? 굉장히 힘들어요. 본인이 믿음이 약해서도 그렇고 세상 유혹을 이기기도 힘들어도 그렇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연예계가 얼마나 냉엄하고 살벌한 줄 아세요? 가수가 하나 뜨려면요 적어도 10억 이상을 써야 됩니다. 그냥 뜨는 것 같아. 돈을 10억 이상. 10억이 어디 있어 10억이.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그냥 가져가라. 그래서 무슨 뭐 술 시중을 들었네 안 돼. 다 그게 그런 데서 요인해서 온 거예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말 돈을 주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키고 뜰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거 성경대로 너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그러면 이런 분들을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송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요? 예. 네. 그 제가 지금 이 회원 100만 명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100만 명이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장상우 회원들 잘 들으세요. 내일 낮 12시에 어머니 기도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유재근 의원님이 지금 진행하십니다. 그것 좀 보시기 바랍니다. 100만 명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시태를 들었다고 해보세요. 호텔이고 식당. 아줌마
CTSM 들어봐. 시청률이 확 올라버리죠. 그러면요, 방송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그러면 그냥 광고가 거기 다 붙어. 그러면 CTS는 일반 방송을 능가하는 그런 최초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 그런 야무진 꿈을 알고나 계셔? 에? 이게 지금 할 일이 나라 살리고 계몽하고 아멘! 에? 이런 일들을 조그맣게 처음엔 나 혼자 시작했지만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감동이 돼가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면 나라가 얼마나 좋아. 그중에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중요한 게 제일 고약한 게 제일 고약한 게 사람을 하나 놓고 보세요. 제일 나쁜 놈이 식인종이요. 식인종은 사람 보고 식사거리라는 거예요. 식사거리. 그 다음에 공산주의요. 공산주의는 사람은 동물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요. 민주주의는 아주 좋아요. 근데 이 민주주의 갖고도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성경주의요.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성경주의요. 그러면 성경주의와 민주주의 얼마나 차이가 나냐? 간단한 것 같아도 성경은 말합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중하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그렇게까지 강조하진 않아. 근데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요즘에 지금 성경을 공격해와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걸 모르는 거야. 지금요, 잘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자 했을 때는 누구 뜻이었어,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 그래, 나왔어요. 홍해바다가 딱 있어. 건너자! 말자! 그거를 투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못 가지요. 여호수아 모세 갈렙만 건너 나머지는 가지 말자. 그럼 못 가지요. 그걸 민주주의라고 그래. 그런데도 간 것을 무슨 주의라고 그래? 그렇지. 교회는 민주주의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전교인이 말이요. 토요일 날도 쉬는 날, 금요일 날도 쉬는 날, 월요일 날도 쉬는 날, 주일 날은 교회 가는 날. 그러니까 주일 날만 이번 주 쉬면 그냥 싹 놀겠어. 그래서 그냥 표계를 붙였어. 이번 주일은 한 주 쉬기로 합시다라고 투표해서 결정되면 되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게 왜 되네? 교회는 지키는 거지. 봐요. 표로 몰아붙이면 일반적으로는 좋지만 딱 다 좋은 건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자꾸 뭔 법안이 올라오는 줄 아세요? 동성연애를 합법화하자. 지금 그런 법안이 자꾸 올라오려고 그래요. 그게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이 설교를 못해. 남색 설교를 못해. 왜?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것이 합법이라면 남색은 부정하는 건데 그걸 그러면 내가 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살다 보니까 법을 어겨. 그러면 목사님들이 구속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설교할 수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면 그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 거냐. 지금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궁금해. 내가 물어보고 싶어. 야, 그 남자끼리 되냐? 어? 여자끼리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럼 애는 어떻게 할래?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런 것이 법안이 되면 되겠는가? 왜? 관점이. 말은 민주주의지만 그 속에 악한 영이 지금 성경을 공유. 이런 일들은 하면은 안 된다. 이 하나님 말씀이 지켜져야지. 왜? 진리니까. 하면 네. 이런 엄청난 것들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 크리스천들도 그걸 모르고 있어 지금. 5만 이단들이 다 활동하고 이걸 누가 막을 건가? 나라도. 우리 장사모 회원들이 하나하나 있는 자리에서 지켜서 이걸 지켜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이런. 네. 아브라함, 아담, 하와 두 사람으로 인류는 만들어졌다. 그래서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모든 천국 간 사람은 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 그냥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됐어.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이 600만 명을. 그거 왜 죽였냐? 이것 때문에 죽인 거예요.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이잖아요.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세계 속에 다 심으려고 보니까 딱 걸리는 민족이 유대인이요. 머리도 똑똑하지. 딴 민족은 여자를 쓰면 넘어간대. 이건 여자도 안 통하지. 돈 주면 넘어간대. 돈도 안 통하지. 머리는 똑똑하지. 이거 아무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 내린 결론이 죽여라. 유대인은 싹 죽여라. 그래서 6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씨를 말려서 게르만 민족을 세계 속에 우월한 민족으로 심으려고. 그때 역사가가 이런 지적을 했어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말살시키지 못한다. 유대인을 말살시키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죽일 때 그때 이삭을 죽였어야 된다.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유대인이 몇 명이었으니까 한 명이 보세요.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서 이 믿음의 모든 후손들을 만들어내지 않는가.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역사가 이제 기대가 되지요. 네. 리브가는 뱃속에 애기 놓고 애기가 둘이 싸우니까 걱정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애들이 싸워요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놈 자식들은 뱃속에서부터 왜 싸운다냐? 그러지 않아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지금 배를 보면 뭔데?
갓난아기인데 하나님은 국민이라고 보잖아. 천년 후에는 그 쌍둥이가 국가가 된다. 그 말.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요. 이런 설교를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좀 해줬어야 되긴 해.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좀 어렸을 때로만 보지 말고 오늘날 이런 나를 봤더라면 우리 아버지는 그냥 맨날 나보고 하는 말이 현동아 있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 거냐? 나는요 지금도 귓밥하면 그냥 세게 됐죠. 너 그렇게 공부해 밥이나 먹고 살 거냐?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제가 밥 먹고 사는 거 걱정할 사람 같아요. 제가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왜 아버지는 걱정했을까? 맨날 어린 나로만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성경을 알고 설교를 들었다면 이렇게 말했어야죠. 경동아, 네가 지금 공부를 균형 있게 한다마는 아빠는 믿는다. 네가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한 큰 인물이 될 줄을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맞아요, 틀려요. 내가 왜 이 얘기를 꼭 여러분한테 해주냐. 여러분 자식한테 이번에 돌아가면 그렇게 얘기해주라고 말이에요. 자식이 속삭인다고 못 살아 이렇게 하지 말고 엄마는 믿는다. 네가 위대한 인물이 되리라 하는 사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 오늘로만 보지 말고 미래를 좀 봐라. 세 번째 야곱입니다. 야곱의 나비 효과를 통해서 열두 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야곱은요 성경 누구도 할 수 없는 딱 유일하게 한 일을 한 사람인데 뱃속에 삼촌은 있어도 뱃속에 형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뱃속에 삼촌은 있어 그러나 형은 없어. 나오는 순서대로 형이니까. 형과 동생을 바꾼 건 지구상 인류 역상 야곱 한 명밖에 없어요. 팥죽으로 축복을 뺏어받고 장자의 축복을 폐죽인다고 도망갔어. 그거를 그 당시로 요즘 용어로 바꾸냐면 이민 간 거예요. 이민. 거기서 장가를 가서 열두 아들을 낳는데 그 열두 아들이 열두 지파가 될 줄을 야곱이 알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딱 쓰잖아요. 오늘 여러분 자식을 통해서 지파가 될 줄도 모르잖아. 할렐루야. 응? 그게 바로 야곱을 통한 지파의 형성의 나비 효과고. 그 다음에 요셉입니다. 요셉.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이 요셉이 제 엄마가 라헬인데 이뻐. 근데 아들이 제 엄마 닮았어.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제 엄마를 사랑했죠. 근데 그 이쁜 여자가 맨 먼저 죽는 거예요. 그 참 역사라는 게 왜 그런지 몰라. 죽어도 될 여자는 안 죽고 말이에요. 이게 죽으면 안 될 여자가 자꾸 죽어. 그러니까 그냥 야곱이 슬퍼하다가 다행인 건 요셉이 제 엄마 닮으니까 요셉을 각별히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다 일레 보내고 걔만 그냥 자꾸 집에다 끓이고 있고 다른 애들은 골라 이런 거 사입히고 걔만 그냥 메이크 자꾸 사입히고.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이 그 용납이 안 되죠. 응, 맞아. 요셉은 엄마가 없으니까 아빠가 잘해줘야 돼. 우리가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응, 어느 놈 시키는 말이 좋은 말이 시키막 시키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만 양치로 대보는 거 끓이고 있으니까 아들이 늦게 오니까 가봐라 그랬더니 야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성경 그렇게 써놨더라고. 참 성경이 훌륭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동생을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네, 고르긴 해도 꿈꾸는 새끼 온다.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성경이다. 꿈꾸는 새끼 온다. 이게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아따야 성경이가 진짜 훌륭해. 에? 요나 때문에 풍랑이라고 뱀이창이 들어가 자고 있는데 선장이 요나 보고 저는 저요 어찌면요.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배 타시는 분이 그렇게 고운 말을 씁니까. 저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돼. 이 새끼가 다 죽게 잠이 오냐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이다. 야 새끼가 다 죽게 잠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저요 어찌면요. 아따 성경이야. 이 성경이 훌륭해.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야. 인신매매. 성경에 나온 최초 인신매매. 보통 사람 같은. 죽인다 이 새끼들 내가 죽인다. 근데 참 요셉은요. 꼭 요 얘기 하나 가슴에 담아갔어요. 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시작. 그렇게 억울한데도 어쩌면 아무 일 내가 우리 교인들 보고 느낀 게 집사님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전도합시다. 전도해요. 감사합시다. 감사해요. 그런데 다 잘하는 사람도요. 억울한 일만 당하면 목사님 나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사람이 억울함에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말을 바꾸면 억울함에 강한 게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크루즈 속에 조금이라도 서운하거나 섭섭한 일 당하더라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시작. 못 살아. 뭘 못 살아. 다 살아. 그게 17살짜리야. 아무리 없으면 종으로 살아. 종으로. 그랬더니 17, 18, 19, 20, 21, 22. 애가 그냥 처음 하다 보면 골격이 너무 잘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 장군 아내가 헷갈려버려.
신랑은 맨날 장군이라 집에 들어오지도 않지. 요새 보면 그냥 뿅 같지. 요새 봐. 요새 봐. 그러면 요새 사모님 이래야 되는데, 사모님 눈에 뭐 들어갔어요? 이게 포머지를 하는. 애 타다가 어느 날 옷을 붙들고 들은 요셉아 하룻밤만 찾아 내가 못 살겠다 끌어당길 때 이 요셉이 참 대단해. 옷을 홀딱 벗어던지고 달아나면서는 말, 당신 남편이 집안의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내게 있지만 당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내게 준 적이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죄를 벌고 옷을 벗는 토라. 진짜 그 여자 내 신방 한번 꼭 가겠네. 어디 발다 가서 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봐라, 남자가 옷을 벗어들고 도망가면 진짜 저놈 멋쟁이네. 네, 절에서 저놈 좋아한다 이래야지. 저놈 받아, 저놈 받아.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치고 옷 벗고 도망간다. 이 젖것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들이 와서 하나는 빨가벗고 뛰고 하나는 옷 벗고 벌벌대니 변명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남편이 온 거예요. 아이고, 내가 거기 신방을 가서 봤더니 이게 또 뭐라고. 여보, 당신이 옷 벗어가다 못 살아. 당신이 옷 벗어가다 못 살아. 그러니까 보디방 저놈 새끼 감옥에 둬버려. 아니, 그게 감옥 갈 죄요? 보디발 장군, 친구 보디발 장군이 그랬다면 감옥 가야지. 근데 그건요, 종이니까 그건 죽여야 되는데. 아니, 감히 종놈이 주인을 넘봐? 죽여라! 이래야 되는데, 감옥에 넣어버려! 그래요. 왜 그랬을까? 왜 안 죽이고 감옥에 넣었어?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만 그래서 그랬을까? 더 중요한 거.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몰라. 거기 신방을 가봐야 알아. 이 여자가, 보디발 장군. 감옥에 넣어버려, 이 자식. 거기까지 성경에 딱 나와. 그리고 돌아서면서 내뱉은 푸념이 성경에 안 나오는 거야. 왜? 푸념이니까. 그 보디발 장군 푸념. 지가 꼬셨겠지. 뭘 요셉이 그랬겠어. 크리스찬은 있는 자리에서 꼭 인정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인정의 1호가 하나님이시지만 땅에는 아내입니다. 남편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내에게 인정받으십시오. 근데 대개는 모든 여자가 인정하는데 아내만 인정을 안 해요. 아이고, 집이는 좋겠어. 그런 신 나오고 살아서. 아, 진짜 저는 행복 이래야 되는데. 살아봐. 모시고 살아봐. 이거 잘못 사는 겁니다. 잘못 사는 거야. 아내한테 인정받아. 아내한테. 아멘도 아는 애. 여자는 남편에게 인정받으세요. 남편에게. 온 동네 남자가 다 좋다는 거예요. 너는 좋겠다. 그런 마누라고 살아서 네가 데려 가라. 이거 안 된 거예요. 그래, 난 정말 복이 하나 있다면 내가 좋은 아내하고 사는 게 복이다 이래야 돼. 아멘.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직원은 상관에게, 상관은 직원에게, 목사는 교인에게, 교인은 목사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목사님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저 어떤 사람이에요? 집사님, 장로님, 제 목회에 보람이 하나 있다면 집사님 같은 장로님 같은 교인을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그거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근데 말 못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말 못 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진실을 듣고 싶습니까? 네.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귀신들은 뭐 하나 물러갔어. 집사님 안 잡아가고. 더 얘기할 거 없어. 그냥 회개하셔야 돼. 아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역으로 목사도. 자, 제가 중문교회 담임 목사죠. 미국을 가서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아, 미국이 좋아. 에이, 내가 미국에서 목회해야 되겠다. 가봤어요. 아, 해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야.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 에이, 돌아가야지. 그랬을 때 우리 중문교회에서 장경동 목사를, 목사님이 오신다고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하죠. 그 목회 잘한 거예요. 근데 그냥 가신 김에 거기 계세요. 더 얘기할 거 없어. 못한 거. 꼭 명심하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직장에 있다 그만뒀을 때, 내가 다시 그 직장에 가겠다고 할 때 사장님께서 자네가 온다면 나는 언제든지 받지. 그러면 직장 생활 잘한 거예요. 간 김에 거기서 잘 해보소. 그러면 잘못한 겁니다. 요셉은 오해는 받았어도 인정은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오해는 받았어도 인정은 받았다. 시작. 감옥에 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진짜 손이나 한번 잡아보고 그랬다면 내 잘못이라고. 정말 눈길이라도 한번 주었다면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억울한데도
아무 일 없었던 거죠. 이게 도대체 사람인가? 나는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아브라함을 존경한다. 에이, 모세를 존경한다. 그것도.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요셉이고 다니엘입니다. 왜? 흠이 없어. 사람은 허물로 이루어지는 건데 흠이 없어. 흠이 없어. 다니엘은 현미경으로 찾아도 흠이 없었다는 거. 그런 사람 좀 좋아해 보세요. 맨 복받은 뭐 누구나 좋아했었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좀 깨끗한 사람도 좀 좋아해 봐. 그게 여러분 신랑 아니야? 그냥 배 타는 걸로 감사합시다. 이게 우주선 누워서 간다 생각하고 가. 이러면 됐지. 뭘 얼마나 더 바래. 욕심이 많아서 그러지. 아멘? 그래. 술 맡은 관원장 해석해주고. 이 친구 잊어버리는 거 2년 동안. 내가 거기서 또 깨달았어. 남일은 잊어버린다. 남일은 잊어버린다. 바로가 꿈꿨는데 요셉을 찾는 거예요. 그때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가 그 꿈 해석을 잘한다는 요셉이냐? 임금님 죄송합니다. 2년 전만 해도 내가 꿈 해석을 좀 했습니다. 요새 그냥 하도 괴로워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양쪽 기도 생활 안 했더니 요새는 캄캄합니다. 그러면 죽었어요. 인생은 어느 한날 위해서 준비해 가는 거예요. 꿈 해석 탁 하고 총리 대신이 딱 되니 그날을 위해서 여지껏 살아. 그게 30살 때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을 다 살릴 때 형제들은 얼마나 걱정합니까? 그때 요셉의 역사관을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어쩌면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다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아멘.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킵니다. 애굽 땅에서. 그 당시 최고의 강한 나라가 애굽이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남의 나라에서 태동시킵니다. 내가 여기서 막 어마어마한 아이디어가 생기더라고. 내 진짜 이걸 어디다가 건의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한번 잘 들어봐봐. 이게 어디다 건의. 요셉 정책을 쓰자는 거지, 지금 이 시대에도. 그게 뭐냐? 지금은 세계 담이 없어졌어요. 미국에 한국이 있고요. 캐나다에 미국이 있고, 어느 무리가 어떻게 결성을 해서 사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립만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발달해서. 그러니까 집단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예? 한두 명 가니까 외롭지요? 천 명, 만 명만 보내면요. 거기서 우리는 재밌습니다. 그냥 만 명만 보내면 그냥 사치기 사치기 삿바꿔 해가면서 이 좋은 머리에 기술에 예를 들어서 캐나다가 그 넓은 땅 인구 3천만이요. 그러면 어디 저쪽 한귀탱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원을 좀 보내주고 지원을 해주고 인구를 띄워서 보내. 거기서 계속 열심히 일하고 애기만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캐나다 인구 3천만이니까 우리가 천만 명만 만들면 캐나다가 접수되지. 뭔 말인지. 아우, 진짜. 브라질 같은 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도 한 만 명 보내고 미국도 노는 땅이 너무 거기도 한 만 명 보내고 그냥 어디 나라 노는 나라만 있으면 그냥 국가 차원에 돼가지고 한 만 명씩 보내는 거예요. 좀 지원해서. 그것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내야 돼. 왜? 지원해 준 걸 갚아야 될 거 아니요. 아, 그거 떼어먹으면 떼어먹어도 괜찮아요. 까짓거 어차피 밀어줬는데 어차피 공적 자금 투자해서 못 받는 돈이 얼만데 그런 데 주느니 그런 데 주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막 이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화하자 이 얘기지. 내 얘기는 나는 너무 내 아이 진짜요. 우리 이대로 배 타고 가가지고요 어디 좋은 나라에 그냥 거기서 정착해서 살으면 그게 퓨리탄이요. 메이플라워 타고 간 퓨리탄. 인원도 비슷하네 우리하고. 에? 아니 그때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저 세계 최강의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 미국 역사가 뭐 몇천 년, 몇백 년밖에 안 되잖아요 진짜. 아우 그냥 나는 왜 요새 낳나 몰라. 임진왜란한테 낳았어야 돼. 내가 임진왜란한테. 내가 임진왜란한테 낳았으면요 거북선 타고 외적을 물리치고 몇 척 만들어가지고 쭉 밑으로 제주 밑으로 내려가면 호주라는 나라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거북선 타고 호주 가면 그때 그 사람들은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냥 접수하면 되는 건데 그냥 아우, 왜 그런 생각을 못 하나 몰라 그냥 아우, 아유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 지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본토에 말고 외국에 퍼져가는 인구 비치면 이스라엘 1등 아마 내가 우리나라 2등입니다.
거의 천만 가까이가 새 곁에 사는데요. 뭐 일본 사람은 공장 짓고 뭐 중국 사람은 식당 세우고 우리 한국 사람은 교회 세운다고요. 가는 곳마다 전 세계 복음화 역사 지금 미국 1등이고 우리가 선교사 2등으로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은 쭈르르 우리는 안 늘어나고 지금 하나님이 추수의 역할을 대한민국 사람 한다고 우리 대한민국을 좀 말해야 돼. 우리가 4343년 역사 속에 우리는요 931번의 전쟁을 했어요. 근데요 쳐들어간 적이 없어. 맨날 쳐들어오기만 했지. 착해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감정 있는 나라가 없어. 여러분요 지금 미국 여권 가지고 못 가는 나라가 많아도요 한국 여권 가지고 못 가는 나라는 북한 빼놓고 나머지는 다 갑니다. 한국 여권이 얼마나 인기가 좋다고. 그러니까 막 선교사 보내기가 좋다 이거지. 두 번째 우리나라는 감정도 없는 데다가 기후 적응이 탁월해. 영상 30몇 도를 견디고 영하 30. 하여튼 아프리카 가서도 그냥 수로를 놓는 사람이라니까. 리비아 수로 우리가 다 놨잖아요. 에스키모 가서도 또 그냥 물개 잡아가지고 그냥 그걸 지금도 이쪽으로 보내주고 그런다니까. 대단해.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을 에스키모로 보내봐. 이게 80도 차이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아프리카 선교사 에스키모 보내. 가지고 차지로 선교들. 그럼 에스키모를 아프리카 선교사를 보내봐. 더워 가지고. 우리는 그냥 더위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하고 그냥 거기다 대고 세 번째 먹는 데 그냥 못 먹는 게 없어요. 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지렁이고 군뱅이고 개고 막 개를 그냥 먹어도 이상한데 그냥 소주까지 만들어 먹는 나라는 이게 지금 한국에 뱀이 없어. 뱀이 다 잡아먹어가지고. 여러분 산 올라갈 때 잘 보세요. 모기장 쳐놨어 산 중턱에다가. 모기장을 그 외근을 봤더니 뱀이 올라가다가 그놈을 자꾸 놓으면 다 잡아먹어. 그래가지고 어디 숨어있으면 그냥 포크레인 땅굴 파서 잡아먹어. 대단해. 우리는 그냥 뱀만 보면 다 잡아먹어.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또 그 지적하더라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한국 사람으로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선악과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뱀을 잡아먹지. 내가 봐도 일리가 있어 그 말이. 뭐라고 과일을 먹습니까? 비타민을, 단백질을 먹어버리지. 근데 나도 우리나라지만 그것도 내가 세계적으로 알아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의 정력이 절대 약하지 않답니다. 그 세계 어느 나라 비해도. 서양 사람들은요 등치만 크지 또 별거 아니랍니다. 우리는 좀 체격은 작아도 아주 야물딱시럽다네. 그런데도 무언 열등감이 있는지 무따옵게 뱀을 먹었다. 아니 힘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이하지 힘이 다 빠지는데 한 군데만 힘을 살리려는 의도가 뭐예요? 그래놓고는 애기는 한 명밖에 안 낳고 그래. 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애나 많이 낳으면 또 애나 많이 낳는데 OECD 국가 중에 저출산율 1등이라니까 그 힘 길러가지고 뭐 애도 안 낳고 실정된 것뿐이라고. 지금 그런 정책이 전 세계 선교사가 너무. 근데요 선교사님들이 그쪽에서요 어마어마하게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 안 드리고 그분들하고 교류하면서 민간 외교관으로 쓰는 거예요. 정부에서 조금만 지원해주면요 그분들 바로 국가 그 나라 국가 그렇게 활용하면 그쪽에 있는 자원들 가져오고 우리 휴대폰 갖다주고 기름 가져오고 뭐 자동차 보내주고 이렇게 물물교환식으로 하면 거기는 차 타고 다니고 전화 써서 주고 우리는 기름 팡팡 갖고 와서 막 쌀 같은 거 확확 갖고 와서 주고. 왜 이런 게 안 되는지 난 진짜 이게 어디서 왜 안 되는 건지 이게 내가 지금 안타까워서 그래. 그리고요 이게 진짜 기회가 지금도 안 늦었는데 대통령으로 가는 나라가 있고 왕으로 가는 나라가 있어요. 한 20, 30개 나라는 왕으로 간다고. 그거는 왕이 뽑으잖아. 그러면 걔네들은 그 나라에서 안 키우더라고. 그럼 뭐 유학을 보내. 그러면 다 뽑는 거야. 왕으로 나가는 나라 왕자들이 지금 어디서 공부하고 있는지. 하고 미국이다. 그러면 걔하고 맞는 애를 하나 보내는 거야. 이쪽에서 장학생으로. 너는 딴 거 할 거 없다. 그냥 개하고 업으로 져가지고 그냥 의형제를 맺어서 그냥 피를 나누고 해가지고 그냥 너하고 나고는 이제 친형제보다 더 형제다. 이렇게 하고 공부시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걔 20, 30년 지나면 왕 되잖아. 그러면 이제 국교, 수교가 걔가 그냥 되잖아. 아니 지난 이제 김정은이가 왜 불란서에 유학한 걸 왜 모를 리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불란서로 유학을 보냈어야 된다는 거지 은정이를. 아 정은이가 왔으니까 은정이가 가가지고 그냥 죽고 못 사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그냥 둘이 그냥 사귀어가지고 막 은영제를 맺으면 그 이제 거기 대권을 딱 잡으면 그 다음에 그냥 외교하면 통일을 되는데 얼등 유리어지 않게. 난 뭐 1학년 3반 같은 생각이래도 아이디어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한 몇십 개 나라의 왕자들을 그렇게 외교를 미리 한 5년, 10년 투자해서 해놨다. 해보세요. 걔들이 왕 되면, 아유, 얼마나 수교가, 야! 야, 자동차 줄게. 기름 좀 줘라. 야, 휴대폰 줄게 말이요. 어? 저, 불이 좀 줘라. 좋은 생각이죠. 그럼 뭐 한 거예요, 여지껏. 나야 일반 평민이고. 에? 아니, 의원님은 뭐, 도대체. 아니. 나 진짜. 아휴, 이게 내 할 일이 많아, 이거 진짜. 이거. 아니, 얼마나 아이디어가 좋습니까? 이거를 아마 하는 나라 있을 거예요. 내가 하는 때 그들이 왜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왜 어려운가? 한 충분히 가는 거잖아요. 어, 기왕에 가서 공부한 김에 공부하면서 좀 가르쳐 주고 말이요. 먹이면서 막 얻어먹으면서 막 우리는 의리 빼면 시체다. 어? 변하면 죽는다. 너 아냐? 그게 막 계속 무적으로. 어? 그래서 정 안 되면 또 여자도 하나 붙여주고 아니면 남자 하나 붙여주고 하고 그냥 결혼을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친구의 우정. 하여튼 두 가닥 딱 걸어놓으면 어, 그냥 장가를 가보면 국기 수립이 그냥 돼버리잖아. 갖고 전도하면 민족보고 막 간단하잖아. 혼자 해본 소리야.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저는 제 말이 꼭 맞다고는 생각 안 해요. 내가 어디서 아이디어냐. 요셉한테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모세. 이제 민족은 됐는데 해방을 시켜야 민족이죠. 모세 한 사람 생명 걸으니까 나라가 나오잖아. 나라가. 나는 그래서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1등. 브레이브 하트입니다. 브레이브 하트. 뭐 10개가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목사지만 10개. 그거보다 나를 더 감동 준 게 브레이브 하트. 난 좀 이게 목사치고는 좀 특이해. 내가 생각해도. 왜냐. 멜 깁슨 저 브레이브 하트 그 한 사람이 희생하고 생명 내걸으니까 나라가 독립을 하더라. 그냥 부족으로 살다가 독립을 해요. 지배국가로 살다가. 네, 그래서 저거 딱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299명을 모셔놓고 저 영화 시사회를 한번 하고 내가 설교를 강의를 한 시간만 하면 우리나라 무지개 좋아질 거다. 왜? 딱 영화 보여주고 전부 종이 나눠주고 생명을 전부 서약서를 받아 내는 거예요. 당신이 멜 깁슨이 되세요. 299명이 생명 걸면 나라 똑바로 섭니다. 299명이 나라와 민족을 해서 모세처럼 생명을 내걸면 나라 되죠. 안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생명 걸고 나라를 지키는데 감히 누가 헛된 짓을 하겠어. 그게 된다. 된다. 한 방에는 안 되더라도 오늘 여러분 한 분이라도 모세처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엘리야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썩은 나라 회복시키자. 우리는 뭐 다 썩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하나만 서 있으면요. 한 사람의 생명은 99의 사망보다 센 거예요. 무슨 뭐 부활하는데 여러 명 부활하는 줄 알았어. 예수님 혼자 부활하는 게 사망을 뭐 무너지잖아. 부활을 뭐 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표로 한 명이니까 나머지는 쫄쫄쫄 그 안에서 다 부활하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나비 효과야. 마지막 일곱 번째 사도 바울 한 사람 생명 걸으니까 세계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잖아. 아멘. 자 쭉 얘기했어요. 한 사람인데 참 아무것도 아닌데 효과가 이렇게 크다면 오늘 여러분은 그냥 흘러가는 세월 속에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 거요? 아무리 여자라도 말이요. 에? 아줌마 그냥 밥이나 해먹다가 살림이나 하다 죽을 거예요 이거? 뭔가 우리 나빗짓을 합시다. 내가 비록 여자지만 에스더 한 사람이 생명 걸으니까 민족을 살려내고 한나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자기는 약하지만 아들이 민족을 살려내잖아. 내가 그런 여자가 못 되면 그런 엄마라도 되면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엄마도 안 되면 할머니라도 하면 되잖아. 그게 디모데 할머니가 유의대하잖아. 디모데 할머니. 할머니 그냥 늙어 죽을 거야. 배 타다가 구경이나 하다 죽을게요. 아무리 여자라도 그렇지. 내가 볼 때 여러분은 에스더는 좀 어렵겠어. 왜냐하면 인물이 그 정도 받쳐주지는 않아. 에스더는 임금이 욕심을 냈는데 솔직히 이쁘지 뭐 임금님이 욕심낼 정도는 아니요. 나는 흠이 하나 있다면 솔직한 게 흠이요. 아니 누가 권사님을 임금님이 욕심내겠어. 그냥 장로님이니까 욕심내서 사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물이 임금님이 욕심낼 정도의 에스더의 얼굴은 아니다. 그러나 한나가 뭐지 인물로 한나 됐어요. 기도로. 오늘 여러분 나는 에스더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왜? 힘들어. 힘들어. 그러나 한나는 기도하면 되니까
우리가 임무를 남받쳐주지만 한나처럼 기도를 하면 될 거 아니오. 아멘. 그래요. 오늘 여러분 한 분이 한나가 되면 나는 별거 없지만 나를 통해서 나온 내 새끼가 민족을 구원하면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본인이 해서만 위대한가.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위대하지. 일본을 건국한 사람들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찌무라 간조. 이 양반은 그렇게 큰일을 한 게 없어요. 근데 왜 일본을 세운 건국인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갔냐. 그 사람은 별게 아닌데 그 사람이 가르친 제자들이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이 많이 나왔어. 아,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도 내가 키운 제자들이 크면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하시고 안 된다면 여러분이 기도해서 만든 자식이라도 아니면 기도해서 만든 어떤 교회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면 될 거 아닌가. 아멘. 네.